북 리뷰가 좋아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책을 안 본 분이 이 리뷰를 보고 아, 이 책 한번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리뷰가 좋습니다.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안광복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철학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20여 권의 철학 교양서를 썼습니다. 최근에는 A4 한 장을 쓰는 심이라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첨삭 드릴 글도 그래서 북 리뷰에 대한 글을 골랐습니다. 글을 보내주신 분은 초등교사님인데요. 평소에 아이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원고를 보내게 된 사연은요. 그분 말투를 흉내내 보겠습니다. 책 리뷰를 꾸준히 쓰는데 늘 비슷한 단어들과 구성으로 쓰다 보니 글이 조금 지루하게 읽혀지더라고요. 인상 깊었다, 느껴진다, 여운이 길게 남는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글에서 써서 그런 건지 고민이 됩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글의 구성이 괜찮은지 봐주시기를 바라셨는데요. 그럼 원고를 보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드리면 참 잘 쓴 북 리뷰예요. 왜냐하면 북 리뷰가 좋아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책을 안 본 분이 이 리뷰를 보고 아, 이 책 한번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이 책을 내가 안 본 책임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리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초등교사님의 리뷰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잘 있어요.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상을 정해서 누구한테 쓰는 글을 써보신 분 같지는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다채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소설집은 참 오랜만이다. 저도 처음에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무슨 책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이게 어떤 소설집에 대한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이 문장을 추가해 드릴게요. 김기태 작가의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보았다. 그래야 이제 어떤 책에 대해서 북리뷰를 쓰는지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미스테리함. 너무나 잘 아는 현실이라 피식 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 소재들.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인물들의 고민들이 각각의 이야기에 어우러져 있다. 글쓴이께서는 뭐 문장은 좋아요. 근데 좀 결정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주어의 생략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 글쓰기의 기본은 주어를 안 쓰는 게 맞긴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좀 말이 딱딱 끊기고 어색해지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주어가 필요한 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어를 붙여볼게요. 소설 마다이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미스테리함.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상황에 고개를 끄덕이며 읽다가도 평범하지 않은 내면의 이야기들에 모순적으로 마음이 묵직해지기도 한다. 좋아요. 리듬감 있게 문장이 잘 읽히는데 다만 작가들이 잡초뽑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문장은 불필요한 단어는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문장은 짧을수록 이해가 잘 되거든요. 딱 보면 눈에 띄는 잡초가 있습니다. 모순적으로 이거 없어도 돼요. 평범한 사람들을 평범하지 않은 내면의 이야기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모순이라는 걸 느끼는데 굳이 모순이라는 말을 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설은 보편고향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다. 보편교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어느 책에 나오는 작품인지 북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설집에 실린 9개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설은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 다음 문장이 문제적 문장입니다. 자, 제가 글쓰기 지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 어려움이에요. 고전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학생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육 현실에 맞추어 생활하는 곽교사를 보며 공교육의 딜레마를 보았다. 아이고 숨차.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소리내서 읽을 때 숨이 허덕이기 시작한다면 문장이 짧아야 됩니다. 문장 연습에서 기본은 단문쓰기예요. 주어 서술어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단 주어 서술어가 깨졌죠. 그런 문장을 뭐라 그러죠? 비문이라 그럽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공교육의 딜레마를 보았다. 누가 봤어요? 내가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고전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학생들을 분류하고 평가하기를 싫어하지만 이거 누가 싫어합니까? 곽교사가 싫어해요. 세 개의 문장이 다 섞여 있는 데다가 이 글쓴이가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의견, 감정을 한 문장에 다 때려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고 이해하기가 버겁습니다. 어떡하죠? 문장을 쪼개면 됩니다. 또한 고전 수업을 열심히 듣는 은재와 밤새 알바를 하느라 쏟아지는 잠을 못 이기는 다른 학생 간의 괴리를 보며 모두에게 보편 교양 수업이 될 수 없는 교실 속 딜레마를 느끼기도 했다. 아주 좋은 요약이에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이렇게 스포일러를 적당히 해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소설에서 뭘 살리구나 하는 걸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이런 교실 속에서 자라왔기에 누가, 이것도 주하고 없죠. 교실 속 무력한 상황과 허탈감을 느끼는 교사 모두에게 공감이 되었다. 누가, 나는, 그죠? 나는이라는 주어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쓴이께서는 그 북리뷰를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을 두고 지면에다가 글을 쓰시기보다는 혼자서 그냥 조용조용히 북리뷰를 하시다 보니까는 이 쓰는 대상보다는 혼자의 느낌을 많이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를 많이 빼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에는 늘 정이 간다. 왜 정이 가요? 자, 이게 이유가 없는데 좀 문장이 부드러우려면 아마도 이 초등교사라는 아이디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앞에다가 붙여드릴게요. 나는 초등교사라. 학생들의 이야기엔 늘 정이 간다. 이야기엔 구어체입니다. 이야기에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서도 정이 가는 두 학생이 나온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진주와 영주권을 얻지 못하는 니콜라이가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주며 가늘고 긴 연대를 쌓아가는 모습에서 코끝이 찡해진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전체 스토리하고 느낌이 확 다가와요. 김기태 작가는 소설의 모든 인물들을 조용히 응원한다. 솔로 농장 마지막 데이트에서 홀로 산에 오르던 맹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전도등의 남자, 무거운 역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송이의 마음을 헤아린다. 어머나 세상에. 저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맹이하고 송이가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사실 작가들은 무게 중심을 보거든요. 여기 세 명이 등장했잖아요. 맹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송이도 있는데 왜 차별하세요? 전조등의 남자는 작품을 해줬는데 맹이하고 송이는 어떤 작품인지가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리뷰를 보시는 분은 이 소설책을 안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작품명을 명기해 주시면 되는데 죄송하게도 저도 이 소설책을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스스로 고쳐보세요. 무슨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어디에선가 각자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 평범한 사람들을 한껏 응원하고 싶어진다. 맹이도 송이도 진주도 니콜라이도 각자의 무게를 잘 이겨내며 지내고 있기를 바라본다. 참 초등교사님 따뜻한 분입니다. 글 읽는데 제 마음도 푸근하고 좋아요. 근데 다만 북 리뷰를 그 부탁을 하실 때 뭣뭣이 인상 깊었다, 느껴진다, 여운이 길게 남는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서 글이 지루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쓰셨는데요. 맞아요. 개인의 느낌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작품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보다는. 연애를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게 중요할까요?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작품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북 리뷰예요. 그 점을 중심하셔서 감정 표현보다는 머무한 표현이 다가왔다. 무엇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울림 크게 다가갈 수 있다는 표현이 듭니다. 정말 좋은 글을 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 는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